그리고 병이가 이건 팁. 한의사도 그 진단서를 해줘. 다들 믿습니다. 의사, 치과 접촉해서 좀, 의사들은 양방 짜야, 진단. 암도 좋다. 진짜. 근데 한의사는 이름도 뭐라고 치료. 그래서 시집이거든. 근데 평상시 안면에서 필요하지 않아. 보약도 좀. 어쨌든 소진을 이겨내는 거야. 누구조차도 하냐고. 결국 육신 퇴임하고 나서 행복해야 되는 거. 심신이 다 속인데. 그거는 뭐지? 익숙한 장면인데. 네. 우리 교사들은 이 스트레스가 고농도 스트레스. 육체 노동을 하지. 하루 4시간 써서 수업해봐라. 그래. 이게 막무가내로 못 잡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일 스트레스 풀어가야 돼. 제가 산에 가서 막걸리 한번 때리고 불러도 안 패요. 그다음 좀 냄새 좀 나더라도 신발 쓰세요. 신발이었구나. 그리고 요. 제가 퇴임을 하고서 제가 체질이 좀 냉한 편입니다. 웃기는데 제가 왼쪽 발을 잘못해서 제 동아리 잡다 되면 그런 정도로 놓고 싶어요. 근데 퇴임했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깅하자. 조깅을 하고 그래서 배기를 딱 조깅을 했는데 감동평화. 아, 홍보했어요. 지금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 인생도 만들었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내 인생도 좀, 네, 좀, 이게 제가 그때, 아니, 10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으니까 확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예요. 우리 공원 총리 가다가 교사 연수에서 노래로 가. 오늘 미션 있어요. 베이지. 전할 동안 타민에게도 홀리지 않은 외모를 가진 중국의 원로 배우 류샤오치. 80년대 대표. 만점성. 하루 1% 목표로 해도 손발이면 90%. 0.1% 잘아도 3년이면 네네. 아니 뭐야 속달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에이 낮춰자. 그래서 0.1%를 목표로 해. 그러면 3년이면 100% 넘지.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송아지 노래요. 하루
여선생님한테 이걸 써 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되거든요. 아로하고 운동하면 내 미음도 낫죠. 네. 이어지는 질문은 막걸리 한 잔. 네, 여기 연수소가.